안녕하세요. 예비한의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소염진 통제를 끊고 무릎관절염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의 치료 경과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다른 환자분들께 이런 희망을 드리는데 흔쾌히 동의를 구해주신 대구의 김모 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태셨고 어떻게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50대 중반에 대구에 계신 분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주로 무릎 때문에 오셨어요. 무릎 아픈 지가 두 달 정도 되시고 양쪽이 다 아프신데 우리하게 아프고 힘이 빠지고 무릎에 열감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지 20년 정도 되셨네. 병원에서는 허리 협착증이라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진통제를 안 드시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쑤시고 당김 면서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역시 이런 말씀 하십니다. 허리 때문에 진통제를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고 혈압 당뇨는 없으신 분입니다. 영양제도 여러 가지 챙겨 드시고 입맛도 좋으신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리고 소변에 자주 보는 빈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뇨 심해지면은 주무시다가도 야간에 소변을 보게 되시고 설사를 좀 자주 보시고 이게 오래됐고 수면도 적고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홍삼도 얼마 전에 몸 챙긴다고 좀 드시고 첫 번째 한약을 드시고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진통제를 끊고도 괜찮았다, 견딜만 했다. 그리고 무릎은 통증이 약 50% 정도 개선이 되셨고 진통제를 끊었는데도 허리 통증도 견딜만 했다 하셨습니다. 소변 횟수도 줄고 설사도 좀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 영상 들으시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때문에 했는데 무릎은 많이 좋아졌고요.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때는 계단도 무섭던데. 그래가 그 추가로 좀 더 먹어야 되죠? 50대 중반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들으셨는데요. 이분은 혈압 당뇨까지는 아직 가지 않으셔서 소염 진통제만 끊고 치료했을 때 한 달 만에 50% 정도의 호전율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 동료 환자분의 육성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진통제 끊고 관절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내 질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이버에 AB 한의원을 검색하세요.